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네. 빼놓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 맞아요. 그, 예. 정말 근데 자녀 교육을 세상 속에 맡겨놓고 과연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해봤잖아. 힘들죠. 주일학교 한 시간 갖고도 부족해.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매일 그렇죠. 매일 진짜 교육을 해야 돼요.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저 충청북도 음성 네, 알죠? 음성군에 네, 네, 네. 가면은 무국중앙성결교회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세운 학교가 있어. 야, 근데 이 학교 그 학교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열매 기도학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네. 담임 목사님이신 이행규 목사님 그리고 네. 학부모 그리고 졸업생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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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목사님. 네. 목사님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저는 무국중앙성결교회 네. 담임이자 네. 좋은 열매 기도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행규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기 그, 그러면은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됐죠? 이제 24주년 차 들어갔습니다. 오, 24주년? 예, 예. 예,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국중앙성결교회 집사 최은하이고요. 네. 저는 두 자녀를 우리 좋은 열매 기독학교에 보내서 졸업시켰고 네. 지금은 유아과정 교사로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오,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졸업생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무국중앙성결교회 청년 박은수이고요. 네. 좋은 열매 기독학교 2기 졸업생으로 네. 현재는 한동대학교 2학년 재학 중입니다. 네. 목사님, 저기 네. 그 무국중앙 그 성결교회 네. 표가 있어요? 네. 네. 우리 영구 표어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다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나 금방 외웠잖아, 그죠? 되게 빨리 외우시네요. 하나님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다음 세대 키우는 교회. 아, 이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 네. 그러면은 처음에 교회 세우실 때부터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를 이게 염두에 두고 세우신 거예요? 아, 염두하지는 않았는데 네네네. 개척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 제 목회 30년 비전을 네. 장단기 비전을 이렇게 쭉 세우는 가운데 네. 막연하지만 아, 언젠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안학교도 참 하면 좋겠다라는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그 말씀 나오신 김에 비전 30가지 놓고 기도했다는 이거 네. 아니 지금 뭐 막연하게라 그랬지만 사실은 목사님이 네. 기도하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선포롭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이거 너무 재밌어. 30가지의 네. 목회 비전. 네. 제가 이제 개척을 한 300만 원 가지고 생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하면서 네. 몇 가지 기도했던 게 있는데 네. 하나님 2주년 안에 자립하면 좋겠습니다. 2주년 안에 자립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딱 1주년 되던 주일까지 네. 100명 등록하게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대안학교에 대한 비전도 있었고 네. 네. 또 제가 개척을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분립개척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할까요? 네.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던 지역에 또 이렇게 분립개척을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지성전까지도 이제 지난 해에 네. 준비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거기는? 충북 혁신도시에 네. 있는 지성전입니다. 네. 뭐 우리가 선포해도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그럼, 그럼.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요. CTS 전국교회 생방송이 있잖아요. 네. 전국교회는 지금이란 프로 있어요. 거기서 소개된 영상이 있어요. 아, 네. 학교. 그거를 좀 보면서 말씀 좀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매일 아침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는 아이들. 예배가 삶이 되는 학교.
매일 좋은 열매 기독학교 학생들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루를 큐티로 열어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 모여서 좋은 열매 기독학교 아이들이 의자가 작네요. 유아학교 유아학교 네. 유치원 같은 네.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품 유아학교를 하고 네. 있는 유토란지 성품 교육과 네. 함께 재미있는 영어 이야기에 아이들은 푹 빠져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며 네. 그렇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초등 방과후 과정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요. 처음 시작은 방과후 학교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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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 성품 교육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신앙 교육보다도 네. 성품 신앙도 사실은 성품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품 유아학교도 시작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열매 기독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일기를 쓰는 것으로 예수 동행일기 지금 학생 수가 얼마나예요? 지금은? 20여 명 지금? 네. 네. 중고등 과정은 예. 중고등 과정 중고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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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 예. 언제부터 그럼 아이들이 그 좋은 열매 기독학교 다녔어요? 네,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아이를 갖기 전에 네.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저희 아이 태어나고 네. 저희 첫 아이가 3학년 때 이게 방과후 과정이 처음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보내서 지금은 대학교 4학년 됐고요.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은 이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선교복지학과를 네. 입학했어요. 선교복지학과? 네. 아니 근데 둘째 아이가 그 일반 공립 초등학교 네. 다니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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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둘째 아이가 뭐 아기 때부터 이제 좀 아픈 부분도 있었고 또 학습적으로 많이 느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네. 본인이 이제 학습 때문에 느리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많이 무시하고 잘 놀아주지 않고 또 학교 학습은 따라가기 힘들고 하다 보니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하고 아들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둘째는 네. 네. 신앙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계속 제가 얘기해주고 네. 하다가 중고등부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좋은 열매. 네, 좋은 네. 열매 기도학교 중학교 과정을 이제 입학했는데. 네. 네. 이 아이의 부족함을 이제 선배들이 많이 귀여워해주고 또 선생님들이 이 아이 수준에 맞는 학습을 이렇게 해주면서 뭐 작은 일에 예. 굉장히 작은 일에도 칭찬해주는 그런 이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는지 어느 날 보니까 손톱이 이렇게 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손 길어진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제가 많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을 받으면 이게 다 고쳐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아이들이요. 네, 그 참 목사님 정말 보람 크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생각 드세요 그때? 어느 날 우리 아이들과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내면이 차곡차곡 뭔가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적 자신감을 네네, 갖는 네네, 거죠. 네네. 그래서 참 이 사역이 저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아, 목회도 힘들다고 하지만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네. 개척교회도 힘들다고 하지만 아, 교회 이런 대안학교 사역은 한 10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람이 있고 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꼭 생각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면접관들이 이렇게 네. 우리 좋은 열매학교 출신 학생들을 이렇게 네. 칭찬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면접을 하다 보면 네. 아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아이들 만나 보면 표정에서 벌써 자신감도 있고 순수함도 있고 네. 명확한 어떤 철학도 있고 네. 어떤 인생관 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학교 이름이 벌써 좋은 열매잖아요. 좋은 열매. 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네. 여기 열매 나왔네. 네. 아, 열매 여기 우리 있어요. 우리 저 박은수 네. 학생 네. 지금 몇 회? 2회 졸업생? 네, 저 2회 졸업생. 그 좋은 열매 학교는 언제부터 다녔어요? 제가 그 저희 교회에 1학년 때 이사를 오게 됐는데 1학년 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이사를 와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조금 다니다가 2학년 때 저희
교회에 방과후학교가 생겼는데 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목사님의 가치관과 이런 교육 철학을 받아들이시고 네. 저를 보내주기 시작하셔서 네. 저는 2학년 겨울방학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라는 것은 일단 저기 일반 학교 공교육에 이제 네. 초등학교에 가요. 네. 그다음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교회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공부를 한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어? 그래요? 네, 저희 항상 뭔가 성취감을 느끼게 선생님들이 도와주셨고 이게 공부라기보다는 내가 오늘 이걸 하나를 함으로써 예.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되게 많이 느끼게 해주셔서 저는 그냥 재밌게 뭔가 이루었다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 학교 다니는 것보다 네, 더 재밌게 다녔어요. 학교 다니는 것보다 방과후가 더 재밌었어요. 네. 저기 이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ABCD도 몰랐을 때 네 맞아요. 친구들이랑 뭐 했어요? ABCD도 몰랐을 때 저희가 교회에서 그 성경 암송을 했었어요. 영어로. 영어 성경 암송. 했었는데 그때 창세기 1장 1절을 외웠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ABCD도 모르니까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짜증 한번 안 내시고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6시간 동안을 한 절을 외우는데 6시간을 썼어요. 네. 근데 결국 그렇게 외웠고 그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너무 소중한 추억이어서 네 저는 지금까지도 외워요? 지금까지도 아직 외우셨지. 해봐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네,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자 그러면 그 기독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어떤 점이 제일 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일반 학교도 다녀봤잖아요. 저희는 그 마인드라고 하는 가치나 네. 가치관들이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네. 일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되게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치요.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또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공부하는데 저희도 물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가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네.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게 저희의 동기였기 때문에 네. 저희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세상 다른 친구들은 돈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면접할 때도 뭔가가 다르죠? 네. 확실히 자신감이 더 많이 있었고 난 이걸 할 거야 라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박은수 형제는 지금 되게 자신감이 이렇게 목소리에 차 있거든요. 네. 혹시 비전도 좀 확실하게 있어요? 네, 저 비전이 있는데요. 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자가 되려는 비전을 갖고 목회자? 있습니다. 목회자? 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혹시 본인의 그 생각이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벌써 서원을 하셨나요? 네, 엄마가 서원을 하셔서 시작됐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맨 처음에 그것 때문에. 저는 축구선수 되고 싶었고 또 어떨 때는 대통령도 되고 싶고 이런 꿈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희한테 소원을 주시잖아요. 네. 저희 마음에.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분 취미가 축구야. 세 가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럼. 그건 뭐 걱정을 해. 야, 한 가지만 축구 제일 돼. 잘하는 대통령. 그럼. 네, 너무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통령.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이 시대에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교육은 모든 문제의 답이고 핵심이잖아요. 네. 또 대안학교 문제는 교회 사역 가운데 핵심 사역이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 자체가 사람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우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러해야 되겠지만 미래를 볼 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 1회 예배 생활 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잖아요. 맞아요. 이런 아이들을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매일같이 신앙훈련, 성품훈련, 그리고 지성훈련을 제대로 시켜놓으면 각계각층의
진정한 리더들을 세울 수 있다. 그래야 이 나라도 소망이 있고 예.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고 시설도 뭐 저기 재정도 그 재정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런 목사님들을 제가 몇 번 뵀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저 인정해요. 어려운 거. 근데 목사님은 더려울 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가에서 시작하셨다면서요. 개척을. 아니, 그런데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시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 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해보니까 대안학교가 너무 대형화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맞아, 맞아. 대형화되니까 제가 좀 경험을 했거든요. 또 다른 공교육의 또 다른 모습의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라 할지라도 대형화되기보다는 조금 소형 그런 대안학교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교회들도 이거 해보니까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만 해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읍도시에 있는 지극히 작은 교회단 말이죠. 분명히 가치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저희는 지금 12년 전에는 도움을 받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벌써 우리 CTS만 해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고 어디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용기를 갖고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확신을 그러니까 갖게 목사님이 12년 전에 시작하실 때만 하더라도 참 정말 깝깝했을 거예요. 누구 저기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교육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저 목사님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으면 시태수로 연락하세요. 그렇죠. 저희들은 정말 풍부한 경험과 그다음에 자료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갖고 저희들한테 그 요구하시면 CTS에서 우리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하고 있으니까 모든 자료 다 공개하고 다 도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은하 집사님께는 두 자녀를 이제 우리 학교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은 교사로서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께 왜 우리가 기독교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거 중요하다 진짜 부모 입장에서 제가 이제 두 자녀를 보내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친구와의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친구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마음에 어떤 갈등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지켜보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자기를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내는 목적이 일단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일반 교육보다는 좀 일반 교육에서 뭐 못 받는 것 같고 뭔가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귀한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박은수 학생이 지금 뭐 이렇게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아직 대학교 2학년인데 왜 그냥 일반 학교 초중고를 다녔던 그런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나와 내 후배들, 내 우리 학교를 다닌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뭐가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나 보여요? 저희 한 동네에만 봐도 되게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전공을 해볼까? 저 전공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그런 고민을 저도 하긴 하지만 저의 안에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자신감 있게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뭘 결정한다. 이게 참 축구하는 기도하는 대통령. 아니요 벌써 아멘. 그잖아요. 축구를 취미로 기도하는 대통령. 아 멋있다 진짜 우리 저 박은수 학생. 박은수 학생부터 우리 저 그럼 이렇게 기도 제목 좀 해줄게.
저는 이 대안학교 프로그램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가. 네.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큰 가치를 얻었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소중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역자분들이 네. 많이 기도하시고 또 결정하셔서 이런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야, 멋있다. 네. 대통령 전에 교육부 장관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어우, 막 영향력이 확확 나가. 어우, 끝내주는데요. 아니, 정말 감사해요. 네, 아니, 네. 정말 고마워요. 대학교 네. 2학년생이 어떤 누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죠? 네. 해보니까 이게 정답이더라. 우리 이제 최은혜 집사님, 네, 학부모여서 이제는 교사로 헌신하고 네. 계시는데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제 유아학교나 네. 아니면 우리 좋은 열매 기도학교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네.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런 다음 세대들이 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제가 제 역할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네. 기도 제목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네. 우리 교회 표어가 네. 표어로 끝나지 않고 네. 제 스스로가 먼저 네.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목사 네.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네. 하는 네. 목사 네. 또 다음 세대를 더 많이 세워가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네. 기도하고 있고요. 네. 또 교회에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네. 언제 어느 시에 왜 사냐고 가끔 묻거든요. 왜 제가. 사냐고. 그럼 이제 답을 제가 미리 알려주죠. 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 세우는 이 사역은 우리의 사명이다. 고로 교회가 일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네. 우리 학교는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이 교육을 통해서 네. 정말 균형 잡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예. 시대 획긋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우리 학교가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세 분. 네.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국중앙성결교회 음성에 있고요. 좋은 열매 네. 기독학교. 좋은 열매 기독학교 세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아니 근데 이거 왜 뭐가 있겠냐고 뭐가 진짜 이렇게 키우는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기쁜데 그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아멘. 자 우리 저 CTS 기독교 텔레비전이 창사 25주년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끼리만 이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권사님 장로님들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그럼. 돼요. 예.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그래. 믿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뭐 크든 작든 뭐 저기 왜 개척교회가 됐든 뭐 대형교회가 됐든 그거 있잖아요. 네. 모든 교회. 우리 6만 개 가까운 모든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네. 함께 기도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료 필요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CTS로 연락하세요. 네, 언제든지. 네, 그럼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